강변북로 벤츠 보복운전 사건, SBS 뉴스에서 보도가 됐었고요. 그리고 SBS 비디오모그에서 한 4분 30초 정도 상세하게 영상이 나왔고요. 네, 기억나시죠? 강변북로 이게 벤츠인가요? 이게? 번쩍번쩍번쩍. 예. 이 거의 시작점인데요. 자기 앞으로 뭔가 끼어들었다고 이해가 안 번쩍번쩍번쩍 되는데요. 하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계속 이제 추격전이 벌어지는 겁니다. 뱅글뱅글 돌면서요. 네, 차 세우라고 그러고, 차 세우라고 그러고. 예, 차 세워, 세워, 세워. 이제 예. 가시고 나중에 그러다가 넘어가 마지막에는 봤습니다. 예. 결국은 더 이상 못 가고, 예, 몸을 내밀고. 운전해서 몸을 내밀면서. 상대 차에는 벤츠는 3명이 타고 있었어요. 예, 운전자, 경찰 예, 경찰에 신고하죠. 예, 벤츠에는 운전자가 타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또 다른 남성이 타고 있었고요. 또 여성도 한번 타고 있었고요. 마지막에 결국은 차를 멈추게 됩니다. 차를 멈추고, 이렇게 하는데 예. 경찰에 신고하는 거 보고 상대 측도 경찰에 신고했답니다. 보복운전으로 브레이크 다섯 번 예, 이렇게 이런 식으로요. 잡았다고. 그러나 이제 경찰이 오죠. 네, 사고는 안 났어요. 풀박차 운전자도 보복운전, 난폭운전죄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풀박차 운전자는 둘다 혐의 없음. 보복운전도 아니었고, 그리고 막 왔다 갔다 한 거는 뒤에서 계속 추격 오니까, 뒤에 쫓아오니까 도망간 거다. 그래서 그건 난폭운전죄가 아니다. 뒷차는요, 깜빡거렸으니까 자기 앞으로 끼어들면서 급제동했다. 그게 보복운전이다. 그렇게 주장했어요. 저 불법 운전은 그 앞차 때문에 속도를 줄였다고 그렇게 주장했었죠. 근데 그때 속도 줄일 때 뒤차와 거리가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뒤차에게 우영을 줄 정도는 아니었다. 깜빡거렸기 때문에 진로 변경하면서 급제동한 게 아니고 동시 변경한 것이고, 그리고 브레이크 잡았지만은 뒤차와 거리가 멀어서 그래서 뒤차에게 위협을 줄 정도가 아니었다. 그래서 혐의 없다. 두 번째, 급히 가던 중에 좀 빨리 가려고 앞차인데 빵빵한 것이다. 그리고 급차로 변경하면서 간 것은 벤츠가 뒤에 따라와서 이를 피하더라 그런 것이다. 그래서 난 난폭운전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빵빵은 여러 번 했지만은 연속적으로 울렸지만은 그 정도가 심하지 않았다. 그리고 뒤에서 벤츠가 따라오면서 상향등을 깜빡거리고 위협한 사실을 보면 이를 피해서 진행했다는 불법 운전자 진술이 인정된다. 그래서 난폭운전이라고 볼수 없다. 혐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불법 운전자는 보복운전도 아니고 난폭운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걸로 끝났습니다. 그에 비해서 벤츠 쪽은 유죄 판결 나왔습니다. 하나는 자동차를 이용해서 막 쫓아가면서 위협한 거. 특수협박이죠. 그두 번째는 못 가게 막아놓고 벤츠 추격하면서 차 세워, 차 세워. 빵빵빵빵 하면서 창문 밖으로 몸을 내밀고 이제 그 뒤에 탔던 사람이요. 그리고 또 앞을 막아서고 죽여버린다. 너 내려. 막 이런 식으로 욕설도 하면서.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서 위험한 물건인 벤츠 승용차를 휴대해서 피해자를 협박했다. 즉, 운전자와 뒤에 탔던 남자요. 창밖으로 막 몸을 내민. 예. 거기에 대해서. 그게 특수협박이에요. 두 번째. 그두 사람은 차를 세운 후 조수석에 타고 있던 그 여성 함께 내려서 피해자의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손으로 승용차를 두드리고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야라고 소리치고 계속해서 승용차 앞을 막아서고 너 뒤졌어. 사람 잘못 만났어. 뭐라고 욕설을 하고 휴대전화로 야, 강변북로 오다가 중간에 애들 봉고차 태워. 라면서 사람들을 불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말을 하고 또 누구는 조수석 유리창을 두드리고 승용차를 위아래로 흔들며 차에서 내려 소리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공동으로 협박했다. 뒤에 탔던 사람은 아직도 재판 진행 중이랍니다. 아마 뭐 다른 게또 있는 것 같아요. 운전자에 대한 판결, 결과, 위험한 물건이 자동차를 휴대해서 피해자를 협박했다는 특수협박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폭처법 위반. 여러 명이서 같이 공동으로 협박했다는 거예요. 차를 세우고 난후 둘러싸서 욕설하면서 협박한 거. 그 점에 대해서 운전자에 대한 판결이 먼저 선고됐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명령 120시간. 합의가 안된 점은 나쁜 정상이다. 하지만 블박차가 음주운전하는 거 생각했다. 그래서 112에 신고하고 추격한 점, 나이가 어린 점, 그리고 뭐 특별한 전과는 없는 점, 뭐 조그만 게 하나 있긴 있는데요. 네, 그러나 그거 말고는 특별한 전과는 없는 점을 감안해서 집행유예. 다시 한번 정리하면 블박차 운전자는 보복운전도 혐의 없음, 난폭운전죄 부분도 혐의 없음. 그에 반해서 벤츠 쪽은 남성들 운전자하고 뒤에서 몸 내밀면서 차 세워서 했던 그두 사람은 재판에 회부됐습니다.
그중에 운전자에 대한 재판이 먼저 판결이 선고됐는데요. 자동차를 휴대해서 협박한 점, 특수협박, 그리고 차를 세우고 여러 명이서 같이 협박한 점에 대해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그 부분에 대해서 모두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 사명령 120시간. 뒤에 타서 막 차를 세우라 그랬던 그쪽도 아마 비슷한 판결이 내려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쪽은 아직 판결이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차에 타고 있을 때는 대화가 안 됩니다. 그럴 때는요, 일단 화를 내지 마시고요. 그리고 뒤에서 번쩍번쩍하면은 아주 미안하다고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나는 너랑 싸우기 싫어. 난 싸우고 싶은 마음 없어. 비상등 켜주면요. 그리고 손 이렇게 한번 들어주면 뒤차도 좀 순간적으로 화가 났던 게 좀 내려가죠. 그래서 옆에서 뭐라고 그러면 난 그런 일도 아니었는데 죄송합니다. 그렇게 비상등 깜빡깜빡 손 한번 죄송합니다. 내가 변경하다가 상대도 진료변경하려는데 내가 들어가서 놀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가 먼저 상대가 뭐 오해했나?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었는데 또 상대도 좀 화가 나더라도 일부러 그런 거야? 아니야, 저 실수로 그럴 수도 있지. 그럼 좀 더 지켜보세요. 그리고 이런 일들은 다 급하게 다니다 일어나는 겁니다. 급하게 진료변경하려는 데 가는데 뭐가 앞에 딱 들어오면 깜짝 놀라죠. 항상 여유를 가지고. 어느 쪽이 잘하고 잘못했다. 그게 아니고요. 한쪽은 무혐의고 한쪽은 유죄다. 그러니까 한쪽이 100% 잘못했다. 그런 건 아닙니다. 둘 다 책임이 있어요.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료변경 한 칸 한 칸씩 하고요. 그리고 급하게 가지 말고요. 여유, 마음의 여유, 시간적인 여유.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사고도 많이 줄어들 수 있고 그리고 이와 같이 일어나지 말아야 될 젊은 사람들이 아이고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작은 여유를 갖고 사고도 피하고 이런 사건도 피하십시다.